안녕하세요. 하이닭이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자, 오늘은 핫한 이 청담의 서희원 클리닉의 서희원 원장님을 모시고 스킨 보톡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서희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기분이 환해집니다. 네. 원장님. 자, 지난 시간에 일석삼조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스킨 보톡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스킨 보톡스 시술이 그냥 아무 병원에 가서 다 받을 수 있는 시술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스킨 보톡스는 굉장히 보편적인 시술 중에 하나예요. 오. 그래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는 병원이라고 하면은 다 시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방법은 병원마다 아마 좀 차이가 많을 거예요. 명칭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어떤 병원에서는 뭐 리프팅 보톡스, 뭐 스킨 보톡스 또는 더마톡신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네. 병원마다 불리는 명칭이 조금씩은 다를 것이고 네. 그 시술 방법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시술 방법으로 좀 이 환자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면서 시술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사실 스킨 보톡스를 딱 정해놓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스킨 보톡스는 진피층, 그 피부층에 보톡스를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오직 피부층에만 놔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름 있는 곳에 놓기도 하지만 근육을 살짝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피부 전체에 깔아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병원마다의 좀 노하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적절히 기존 보톡스를 놓는 방법과 지금 스킨 보톡스를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시술 방법도 굉장히 얕은 바늘,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촘촘히 주사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어떤 병원에서는 인젝터라고 해서 아주 일정하게 약물을 주입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늘이 이렇게 네, 꼽혀있는. 바늘이 꼽혀있는 기계를 가지고 얼굴 전체에 일정한 양을 주입할 수 있게 하는 기계인데 네. 사실 손으로 하던 기계로 하던 사실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이제 촘촘하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스킨에 놓는 보톡스이기 때문에 사실 군데군데 놓으면 사실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한땀한땀 주사를 하는 것이 네.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 촘촘하게 시술을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여러 번, 수백 번 이렇게 시술을 주입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 전체적으로 놓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찌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바늘로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통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통증과 그다음에 아무리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멍을 안 들게 시술을 하려고 해도 네. 눈 주변이라든지 혈관이 많은 부위는 멍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멍의 위험성을 줄이고 통증을 많이 낮춘 특수바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나노소프트라고 하는 특수바늘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소프트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이제 스킨 보톡스의 시술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술을 하는 건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킨 보톡스는 근육에 놓는 보톡스가 아니라 네. 피부에 놓는 보톡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피부에 놓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잔주름이 펴지게 되면서 표정주름이 자연스럽게 완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정주름을 완화시킬 수 있다. 잔주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효과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진피층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펴지면서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굴 윤곽을 따라서 보톡스를 또 놓게 되면 네. 리프팅 효과까지 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가 좀 타이트닝 되고 좀 작아 보이면서 쫀쫀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탄력이 개선되기 때문에 또 이제 세 번째로 모공 개선 효과, 모공 축소 효과 네. 그러면서 이제 피부결이 좀 더 매끈매끈해진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 피지 분비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지성 피부, 네. 기름진 피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피지 분비가 줄면서 같이 이제 모공이 축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이부위가 네,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마스크를 거의 1년 내내 착용하고 있고 점점 마스크 착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마스크 안에 이제 순환도 안 되고 피지선 분비가 촉진되면서 이제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스킨 보톡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바로 이제 안면 홍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이 빨간 아이들이 네, 그 증상이 사라지는 건가요? 네, 볼 빨간 약이 네,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가 좀 얇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많이들 호소하시는데요. 네, 바로 이제 안면 홍조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제 겨울이 되면은 항상 이 사과가 되는 그런 네. 분들이 얼굴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임상 연구 결과는 국내 제약회사 중 그 보톡스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네. 경증에서 중등도의 안면 홍조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반은 뺨 부위에 보톡스 나보타 네. 15유닛을 투여를 하고요. 네. 또 반대쪽에는 생리식염수 같은 양을 주입을 해서 비교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4주 후, 8주 후를 봤을 때 안면 홍조의 개선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상 결과가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미용적인 개선, 예를 들어 탄력의 개선, 뭐 피부결의 개선 이런 미용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의 개선은 2주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안면 홍조 환자분들한테도 스킨 보톡스 시술을 하면은 홍조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잔주름이랑 피부 탄력 개선, 모공 축소 효과 등의 그런 다양한 효과를 또 얻으실 수 있겠죠. 네, 요즘에 이런 코로나 시대에 네. 더 효과가 빛을 발하는 그런 시술법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트러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네. 스킨 보톡스 시술을 하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시술에는 특히 바늘로 하는 시술에는 통증이 좀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분들 을 위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 통증과 관련된 덜 아프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유원 클리닉 서유원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